내일이 시험이야. 아, 왜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거야. 오늘은 무조건 밤새서 공부한다. 뭐야? 죽음이 몇 시인데 잘못 들었나? 아이, 설마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들... 나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 안 되게 대체 누구야? 아휴, 진짜... 아, 누구... 뭐야? 아무도 없네? 에이, 아무래도 내가 피곤해서 잘못 들었나 보다. 아, 그래도 이제 노크 소리가 안 들리네. 아무래도 피곤해서 그랬던 게 맞나 봐. 다시 공부해야지. 해석. 소녀가 문을 여는 순간 알 수 없는 존재가 방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 노크 소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그이는 언제쯤 오려나? 퇴근할 때가 됐는데. 우리 그이는 예전부터 나밖에 모르곤 했다. 연애할 때부터 내가 없으면 안 된다며 어찌나 아껴주던지. 덕분에 우리는 결혼 생활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어가고 있다. 오늘따라 늦네.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여보. 항상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던 우리 여보. 요새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회사 외에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만 박혀 눈치를 본다. 저번에는 내가 그 일을 부르니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간 적도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그이다. 어쩜 좋아. 요새 계속 잠을 못 자더니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 오늘도 피곤해 보여. 여보! 여기야! 내가 데리러 왔어. 여보! 뭐야, 여보, 왜 그렇게 쳐다봐? 나 부끄럽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놔줘. 우리 제발 그만하자. 제발. 응? 여보,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나 여보 사랑해. 여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어? 해석. 아내는 죽었습니다. 죽은 모습 그대로 남편을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퇴원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걸. 모르는 일은 모르는 장소, 모르는 집. 내가 눈을 떴을 땐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들은 재단 모르는 것 투성이었다. 의사가 말하길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었고 그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했다. 근데 뭐 어쨌든 여기가 우리 집이란 말이지? 응? 아저씨, 어디 갔다가 이제 돌아오세요? 넌 누구지? 응? 아저씨의 친구 딸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랬나? 아니야, 나는 친구 같은 거 없어. 네?
아저씨가 아빠한테 일이 생겼으니 아저씨 집에서 기다리자고 했잖아요. 꼬마야, 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서 머리가 좀 아프거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아빠한테 일이 생겼으니 아저씨랑 같이 가서 기다리자고. 그래서 따라왔더니. 아저씨가 지난 몸에 날 여기에 묻어버렸잖아요. 해석. 남자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본인이 죽였던 아이의 귀신이었습니다. 어, 뭐야? 누가 잃어버린 건가? 안에 신분증이 있네. 어이, 여기 바로 옆 빌라잖아? 아, 가져다 줘야겠다. 저기요! 길가에 지갑을 떨어뜨린 것 같아서 가져다 드리려고 왔는데요. 저기요! 뭐야, 안 계시나? 인기척은 느껴지는데 이상하다. 아유,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돈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찾고 계셨을 텐데 이거 어쩐담? 현관문 렌즈인데 잠깐만 들여다볼까? 뭐야? 초록색밖에 안 보이잖아. 아이, 모르겠다. 그냥 경찰서에 가져다 줘야겠다. 어, 요 앞에 길목에서 주우셨다고요? 네네. 아이, 신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도 착한 일 했네. 이건 뭐야? 현상수배 현상 1,000만 원? 이야, 특징은 마른 체형의 갈색 옷에 외모가 좋고 밝은 녹색 눈? 이런 눈도 있구나. 시신을 토막냈다고? 어휴, 연쇄 토막 살인범? 어휴, 사람 무서워라. 해석. 현관문 렌즈를 봤을 때 온통 초록색 뿐이었죠. 그것은 바로 밖을 확인하던 연쇄 살인범의 눈이었습니다. 뿅. 좋아요. 안녕.